아레니우스 산염기 이론에서 산과 염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제 아래와 같이 정의가 됩니다. 아레니우스 산은 수용액에서 해리가 되었을 경우에 H+ 이온을 생성하는 그런 물질이다라고 정의가 되죠. 그래서 H+가 중요한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염기에 해당이 되는 부분에서는 염기에서는 OH기를 주는 그런 물질 또는 수용액에서 해리돼서 수산화 이온을 생성하는 물질을 우리가 염기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레니우스 산 염기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수용액 상태에서 이 이론이 적용이 됐다라는 점이고요. 수용액 산 염기 이론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의 해리로부터 형성되는 수소 이온하고 염기에서부터 수용액 상태에서 해리가 되는 수산화 이온하고 있으면서 이 이온들이 반응해서 이제 H2O와 같은 이런 안정화한 상태에 물이 생성이 된다라는 게 이제 중화 반응 이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레니우스 산 염기 이론에서 중화 반응은 산과 염기의 반응으로부터 염과 물이 생성되는 반응이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중학교 때부터 많이 봐왔던 그런 그 화학식의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염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으로 구성되어 있고, 양이온은 염기에서부터 오는 것이고, 이거는 염기에서, 그 다음에 음이온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산에서부터 온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H2SO4하고 뭐 NaOH가 반응을 했다 그러면 OH라고 하는 거, Na 플러스 이온은 OH에서 온 거니까, 그 다음에 SO4 마이너스는 산에서 온 거고, 그래서 Na2SO4라는 그런 염이 생길 거고, 그 다음에 H2O와 같은 물이 생성이 되면서 H 플러스 OH 마이너스와 같은 이제 중화 반응을 생성을 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수용액 상태에서 적용되는 이론이기 때문에 톨루엔에 용해된 HCl이라든지 또는 용융된 NaOH 뭐 이런 경우에는 아레니우스 산 또는 염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산염기 이론에 해당되는 기본적인 정의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해두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용액에서 이 아레니우스 산염기에서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HCl 가스하고 그 다음에 NH3 기체 상태에서 반응을 했을 때 NH4Cl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경우에 어떤 이온에서도 H 플러스 이온이나 Cl, OH 마이너스 이온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이제 염에 해당되는 부분이 생기고, 이것도 일종의 중화 반응, 산염기 중화 반응에 해당이 되는데, Arrhenius 이론으로는 이러한 반응을 산염기 반응으로 간주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Arrhenius 이론에서 나타나고 있는 제한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